지금 이 자료들 한번 네. 보시면 정오품 사직으로 다시 이제 직급은 올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정사품 혹은 종산품 대우군까지 사실은 승진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절충이 된 거예요. 왜냐하면 네. 사직이라든가 혹은 대우군은 다 이게 무반직이거든요. 그러니까 양반들이 이제 강하게 이제 문반직을 받은 거에 대한 어떤 저항 같은 게 일어나니까 이제 한편으로 보면 직급은 올려주고 한 종산품쯤으로 올라가면 지금의 아마 중앙 부서의 한 국장 정도 직급으로 지금 그 세종도 결과적으로 보면 장영실의 직급을 계속 이제 승진시킴으로써 이 결국 곁에 두고 정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장치를 했다라는 거죠. 세종이 처음에 아예 그 상무위원 별주와 문반직을 줬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파격이었다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게 첫 굉장히 파격이었어요. 그러니까 문반직 중에서도 가장 장영실이 잘할 수 있는 분야, 뭐를 네. 선택했다라는 거죠. 상의원이 딱 거기 적임자라는 거예요. 뭘 이렇게 네. 그 장식 같은 거 하고 이러다 보면 금속도 다뤄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. 아, 지난번에 우리가 태종의 남자였다, 장영실이. 이렇게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 진짜 세종이 정말 아꼈다라는 게 느껴지네요. 그래요. 세종이 장영실을 발탁을 했다면 세종은 장영실에게 네. 제대로 된 일감을 그렇지. 맞게 준 거네요. 그 능력을 알아보고 그러니까요. 일자리를 준 거잖아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뭐 장영실의 그 많은 작품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? 뭐 있죠? 혼천의 사경 그렇죠. 네. 네. 그다음에 해시계. 해시계. 앙부일구. 이 기록에도 보면 그 세종시대를 대표하는 과학기구들 뭐 대소간이를 비롯해서 혼천의 일성정시의 그리고 이제 앙불구라고 그 말씀하셨는데 또 현주일구, 뭐 천평일구, 정남일구 이렇게도 나오는. 그래서 이 뭐 정말 어떤 그 측면에서는 세종시대는 정말 시계 왕국이었다. 이런 표현이 가능할 정도인데 바로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해준 인물이 장영실이었더라. 이런 우리가 스위스를 넘길 수 있었는데 그죠. 네. 이 드라마 장영실이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정교한 그 과학기구 소품들이 막 지금 그렇죠. 재현되고 있는 거잖아요. 네. 사실 너무 정말 그 목각 기술 너무 신기하죠. 예. 그래서 저희가 장영실의 작품들이 드라마 소품팀에서 어떻게 복원되고 있는지 한번 만나봤습니다. 본격 과학 사극의 시대를 연 드라마 장영실. 그 인기 비결 뒤에는 극 전개에서 필수 요소인 과학 소품들이 있다. 특히 그 시절 정교한 과학 기구들을 소품으로 재현해내자면 난관에 부딪히는 건 부지기수. 고증의 문헌에는 한 줄 정도씩밖에 안 나와 있어요. 전체적인 세부 이제 뭐 치수라든가 어떻게 만들었다는 그런 게 구체적으로 없으니까 그런 게 많이 애로점이 있습니다. 석 달째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소품은 장영실의 대표작 자경루. 과연 그 모습은 어떠할까? 한 70%로 이제 작게 축소를 해서 15장치라든가 이런 장치들만 이제 제작을 해서 이제 시청자들한테 이제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경루의 원리를 지금도 이 구현하기가 힘든데 그 당시에 장영실이 참 정말 대단한 천재였구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실감하고 있습니다. KBS